자, 사상 최초로 30대 보수정당 대표가 일으킨 이 젊은 바람, 여당의 대선 주자들도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. 만 68세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하루 프로게이머로 변신을 했습니다. 롤이라는 게임을 하면 거기에 총 5개의 포지션이 있대요. 그래서 그 5개의 포지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대표님이 이제 그 캐릭터로 사실 그 전투에 임하는 거거든요. 그러다가 내 팀이 질까요? 아니. 정리되었습니다. 알아볼 겸 또 e스포츠를 즐기는 청년들께 작은 격려라도 되어드릴 겸 해석하게 됐어요. 아이게임 아이디가 연희라고 돼 있었다고 하는데, 글쎄요, 저렇게 진지한 표정으로 게임을 하는 모습이 좀 재미있는 모습이었긴 합니다만, 젊은 세대들한테 저런 모습이 어필이 될까요? 글쎄요, 한 번으로 어필이 되겠습니까? 네. 한 번으로 어필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. 그래도 뭔가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은 평가해주지 않을까 싶은 네. 생각이 드네요. 그러니까 청년 세대의 문화를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. 그리고 저런 행보 한 번이 청년 세대의 마음을 쉽게 얻을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. 그러니까 저런 걸 앞으로 반복한다고 해서 금방 또 청년 세대가 표를 주거나 마음을 줄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요.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준석 대표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.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이동학 최고위원이 그런 얘기도 했어요. 공천하는 것 자체를 좀 개혁해야 한다.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의 바람이 지금 불고 있지만 이게 언제 다 소비될지는 몰라요. 그럼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혁해야지 그래야 청년층이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공천제도 자체를 혁신해서 청년층이 국회에 더 많이 입성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준다거나 네네. 이런 방식으로 자꾸 제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가사 게임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 세대들이 만약에 게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뭐가 있는지 네네. 뭔가 좀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이런 방식으로 좀 더 구체적인 제도하는 네. 방법으로 따라가줘야 그래야 진정성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원하는 것이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게이머로 변신한 모습을 보고 싶어 했을까요? 아니면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선글라스 끼고 가죽 점퍼 입고 랩하는 그런 모습을 원했을까요? 청년 정치, 청년들은 이런 걸 원했을 거예요.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. 그리고 취업 좀 쉽게 해달라. 그리고 나 취업해서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. 그래서 나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만들어달라. 그런 식의 요구를 하는 거에 있는 거지 저런 이벤트성으로 접근한다고 해서 네. 청년들의 마음을 살 수 있다? 너무 안이한 생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네. 근데 뭐 그런 조건은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똑같은 거고요. 네. 둘 다 똑같은 네. 것 같습니다. 똑같은 조건 안에서 하는 건데 네. 더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. 네.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노력하는 것처럼 알겠습니다. 민주당에 있는 정치인들이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 자체를 너무 지나치게 폄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네네.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요. 국무총리를 하면서 이 집권 세력에서 중요한 정책 결정을 했던 분들이에요. 네. 그러면 자신들이 국무총리 했을 때 제대로 된 정책을 통해서 청년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줬어야죠. 저렇게 게임을 한다고 청년들이 알겠습니다. 환호하겠습니까? 알겠습니다. 이준석 대표도 예, 예. 그동안에 정치 많이 했잖아요. 예. 집권 여당에서 역할을 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한 게 뭐가 있습니까?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이준석 대표가 집권 여당에서 알겠습니다. 어떤 책임 있는 결정권을 갖고 그런 직책이 있었습니까? 그러니까 노력할 수 있었잖아요. 네네. 그때는 왜 얘기 안 했습니까? 예, 알겠습니다. 두 분. 이준석 예. 대표요. 마찬가지잖아요. 네. 다음 또 진행을 해야 되니까요. 예. 두 분 입장 다 알겠습니다. 잘 알겠습니다.